그런데도 열심히 읽어내셨네요. 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 나간다는 거를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보안 진짜 네. 철저하겠어요. 그 백요리사, 흑요리사가 다 아예 대기실도 따로 썼다고 할 정도로 동이 되게 달랐어요. 철저하게 가서 아신 거죠? 뭐 이런 계급 이런 거. 저기 것도. 올라가서 알았어요. 아 그래요? 대료가 웃고 있는 거 보셨어요? 스마일, 스마일. 초코버섯. 아, 어머, 저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예, 초코버섯이 다 저렇게 생겼어요. 호감이다. 뭐 지금 저거 찝어는 거야? 찝어는 거야. 볶으면서. 본 거를 보고 응용을 해요. 아 근데 이거 정말 사실인 게 네. 동화반점이라고 네. 동대문에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팔보 환자를 판매를 하고 계속 틀은 나오는데 너무 타고 그 양파가 생각이 난 거죠. 양파를 겹쳐가지고 이제 여기에 계란 노란자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한 1년 반 정도 연구를 한 끝에 이분하게 익혀야 돼요. 자, 두 번째 독하기주 만약에 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그 선생님 오 왜요? 우리 자체가 네. 그냥 자영업자고 하니까 네. 그런 개선점을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근데 내가 할 말이 똑같네. 아, 그래요? 두 분 다 그럼 백종원 선생님? 오셔가지고 뭐 드셨어요, 백종원 선생님이? 뭐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메뉴... 도장에... 많이 드셨어요. 네, 도장... 오셔서는 메뉴판을 보고 너무 앞서가 네. 고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메뉴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셔요. 예를 들어 총장닭. 총장닭? 네, 뭐라고 뭐가 그럼 이거 설명을 써야지 여기다 감성성 어떡하냐고 해서 어떤 요리 하셨을 것 같아요? 인생 요리 하라고 했으면? 쓰레기 짜장. 아, 너무 맛있겠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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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거는 여기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제가 지금 시래기를 안 먹거든요. 어릴 적에 집안 할머님이 이제 혼자 계시니까 반찬이 다 김치 아니면 시래기였어요. 22살 때까지 그 반찬을 먹다 보니까 솔직히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향도 냄새 맡기도 싫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시래기 때문에 제가 더 건강할 수 있게 됐고 할머니의 감사함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시래기 짜장을 한번 하지 않았을까. 네. 가지 요리? 아! 뭐 버섯? 버섯! 네. 종류는 뭐 표고버섯이나 뭐 새송이 버섯이나 뭐 아, 아까 그 웃던 친구? 셰프네! 절감한 셰프의 파브리 셰프님인데요? 활기 넘치는 파브리를 닮은 당신은 타고난 사교성으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며 당신의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마법 같은 같아요. 자, 반면에 정신사 셰프님 나폴리 학원 설립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차후에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미래형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 매장을 운영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니었던 아 진짜 저렇게 진짜 제대로 공정해도 될까? 이게 진짜 공정하더라고. 대신 만들어 놓고 기다릴 때 진짜 음식 식을까 봐. 그래도 멋있는 게 저렇게 뭔가에 하나에 딱 푹 빠질 수 있다는 게 아, 그렇죠. 대단하신 것 같아. 우리 같은 경우 뭐 하려면 이거 재고 저거 재는 것 같아. 나랑 같이 이제 대기실 썼는데 얘기하는데 자기는 뭔가 어디서 뭘 한다 그럼 직접 간대요. 네, 달려가서 네, 다 네. 먹어본대. 네. 다 먹어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소스는 뭐지? 그럼 다 하고 그러는 것 같다고 얘기하죠. 잠깐 제가 나눠봤는데 진짜 생선의 생김새까지 다 다른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종인데 어디는 물살 때문에 바뀐다 이런 걸 다 알고 맛도 저 앞에서 요리하면서 쫙 뒤에 들어오는데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테이블이 진짜 너무 깨끗하게 아 저기서 오마카세 손님 받아 되겠다 이런 이 정도 깨끗해가지고 그때부터 아 나도 빨리 치워야지 이러면서 이때 내 앞에 계셨거든. 맞아요. 내 정면에 딱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단촐하지만은 이게 보면은 깨끗하잖아요. 야 정리 진짜 잘하면 잘하시는 오랜 내공과 습관에서 나오는 거야. 그 인터넷에 최근 여기 제 셰프님이 해주는 학교에서 자기 글 올렸는데 식사 시간이 너무 즐거울 정도로 기다려졌다고 요리 너무 잘하신다고 하죠. 학생들 이름을 전부 다 외우셨대요. 아 저 일할 때 입는 한복이에요. 아, 저것도 전 겨울에 이제 입는 거고요. 아... 난 촬영하도 가도 일하는 거 그대로 입고 와서 촬영하니까 아... 저 일할 때 경도 일단은 컨셉이 맞고요.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 두 개다. 다 묻혔어.
저는 찢을 때부터 붙일 생각도 하고 찢었어요. 그 깊숙이 안 찢었어요, 저는. 양파가 이제 사이즈가 커야 되는데 양파를 통으로 다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 세겹만 딱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닌 걸로 페타치즈 계란 중건 동파육. 네. 그거는 어디 동파육?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이게 동파육이라는 음식은 솔직히 각 셰프들마다 다 달라요. 저는 저기 그러면 결론은 나쁜 놈으로 끝나는 걸로. 봤던 사람인데 그 직접 현실로 봤을 때 이 형의 이미지가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성격도 좋고 친해지고 싶어서 뭐 가게 자주 놀러 갔지. 근데 나는 그때 뭐야? 저랑 와인 얻고 나서 나는 이 가게를 살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 첫 번째로. 그래가지고 막상 해봤다? 해봤는데 일주일 내내 오픈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일주일 내내 전단지 뿌려가면서 배달하면서 이제 매출을 그렇게 올린 거야. 열심히. 처음에 제가 박준우 셰프님, 네, 아, 예, 그분한 그분이랑 좀 친해서, 네, 그분이 저한테 흑백요리 사람 나갈래라고 얘기를 하길래 한 두 번 세 번 정도 안 나간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준우 셰프님이 저기 작가님들한테 전화번호를 넘긴 거죠. 아, 그랬는데 이제 그 전화가 왔는데 또 어떻게 면접을 안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드렸고 그럼. 근데 이제 준우 셰프님은 뭐 저보다 먼저 떨어지셨고. 아, 예. 끝까지 간 사람들은 더 많이 주겠네, 그죠? 뭐 고기에 대한 금액인 거니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요. 아, 또 네. 아니 이게 지금 저는 네, 예. 전혀 기분이 뭐 나쁘지도 않았고 뭐 그냥 저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계기가 너무 네, 좋아서. 아, 그래요? 예, 흑수저야 이러면서. 아, 그거는 내가 왜 흑수저? 내가 왜 흑이야? 이렇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래서. 예. 좀 안 하셨네. 아, 저는 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안성재 셰프님을 잘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뭐 네, 모를 수 있죠. 네, 미쉐린 쪽에 관심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생계형 요리사였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 속으로는 제 음식을 하면서 아, 제발 백종원 대표님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컸죠. 엄청 야, 이거 좀 짜친데? 아니겠지. 아, 이거는 재료비는 다 지원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리사 본인이 장을 네, 봅니까? 예, 그거는 예, 장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수 처리를 해주나요? 영수 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아, 그 고기에서 준비를 다 해주세요. 이런 거 준비해. 이겼잖아요, 여기서. 여기선 이긴 거죠. 그럼 이긴. 네, 여기서만 이긴 거죠. 아, 이제 원래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여경래 사부님과 여경옥 사부님의 책으로 요리 책으로 좀 많이 채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존경하시는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바로 그 큰절을 올리셨잖아요. 네, 당연한 거죠. 와.